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. 여보세요? 그냥 집에 있죠. 푸푸, 다른 게 아니고, 네네. 지난번에 형이랑 같이 만났던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? 유튜브 하시는 분. 예.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, 너도 유튜브가 관심 있다고 하니까,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아, 그래요? 그래, 그러면 오늘 말고, 모레 정도 만나서, 예. 얘기 좀 해보자. 내가 주소랑 이런 거 남겨놓을게. 알겠어요. 그래서, 에, 요. 유튜브를 한다고? 잠깐만. 유튜브 한다고? 왔네. 아이스 찍는 거예요? 아, 그거 유튜브 한다고 그래가지고 올릴 건 아니에요. 네가 유튜브 얘기하길래 전문가 전 여기 앉은 여기 앉아요. 카메라 신경 안 써요. 계획 잡고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? 저만의 그 방송을 하고 싶어서. 근데 요즘 유튜브가 대세기도 하고. 네, 어떤 것 때문에 다시 또 채널을 하려고 하시는지. 친구랑 이제 둘이서 한번 해보려다가 브이로그 형태로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브이로그가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. 팬들과 뭐 만남의 기회도 없고 안 좋은 시기 때문에 이제 해외 팬분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저만의 뭔가 방송,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주변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오라다방이라고 배우 오라 씨랑 출연을 했었거든요. 거기에. 촬영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. 되게 편안하게 하고 방송에서 했던 것과는 좀 다른?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. 편안하게 하면서 내 모습 다 보여줄 수 있고 뭔가 꾸미지 않아도 되고 하시는 거 채널 봤거든요. 팬들이 다 계속 하라고 막 이렇게. 영상 찍기가 힘들더라고요. 혼자서 이렇게 여러 번 찍어봤는데 와,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컨셉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제가 또 어디 막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 이렇게 막 찍고 뭐 그러겠는데 워낙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것만 찍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. 채널 하면 아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어요 혹시? 최근에 집을 이사를 했는데 베란다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캠핑 조그만한 베란다처럼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.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잔디만 깔아 놔가지고 캠핑 의자랑 테이블을 두고 지인들 오면 같이 술 먹고 인생 캠핑 포차. 약간 대충이라도 생각한 뭐 촬영명이라도 이런 거라도 있겠네요? 예전에 팬이 그 유튜브 그거 혼자서 친구랑 하고 있을 때 아 채널명 뭘로 하지? 그랬는데 댓글 중에 영생정보통이라고 있었거든요. 예, 괜찮은 것 같은데? 다양하게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유튜브 방송하면서 술을 먹는 방송은 괜찮은 거예요. 술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죠. 영생 캠핑 포차 해가지고 옛전부터 집에다가 이렇게 홈바 해놓는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. 지금 되게 좁지만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.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참에 인사라도 하시죠. 그래서 스튜디오 막 그래가지고 연습하다가 그냥 해보시는 것 같아요. 너무 갑작스러워서 뭘 해야 되나? 카메라 맞을지 모르는데 일단 뭐 그냥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. 여 물어봐. 나한테 물어봐. 아,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머리도 이상하고. 이상하게 나온다? 이상하게 나온다? 그걸 각도를 맞춰야죠. 그래서 언제 찍을 수 있는 거야?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나가는 거잖아. 그냥 연습해보는 거잖아. 근데 사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컨셉이 없으니까. 지금 된 거 같은데요? 초점이? 지금 머리 너무 가르마 아니야? 간지라고? 이 각도가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저는 예, 저는 카메라는 안 만져봤어요. 너 잘 만져라. 잘 만지죠. 그래? 그러고 싶어. 스튜디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 처음 치고는 너무 좋은데? 인사라도. 아이고 어떻게 되게 낯설구나. 안녕하세요 허영생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뭐 대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떡하죠? 잠깐만요.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.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전문가 별로요. 뭐 연습도 안 네. 되는 것 같은데. 이거는 뭐 마무리. 네? 마무리. 녹화된 걸 한번 보고 한 명 마무리를 하라고. 감사합니다.